이거 나에게 대학로 예술극장이란 이거 뭐야? 대학로 다락방 인터뷰를 맡게 된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기자단 구민경입니다. 저는 배우 김동현입니다.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은 오늘 뭐 볼까를 사회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부로 대학로 다락방이 벌써 7번째 촬영이라고 들었어요. 네네. 대학로 다락방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. 일단은 정범철 PD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죠. 다른 PD님이 얘기했으면 약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냥 믿고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뭐라 그럴까, 혹시나 나중에 또 사회 보는 역할을 맡게 되면은 잘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저희 대학로 다락방 콘텐츠는 아니면 준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좀 간략하게. 김효진 기획자가 그달에 올라가는 작품들을 쫙 풀고 우리가 네. 이제 이달에 추천 공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쪼르르 설명해 주시잖아요. 네. 이렇게 선정되는 공연이 혹시 좀 기준이 있나요? 근데 좋은 작품인데 약간 이제 조금 홍보가 필요한 작품들을 위주로 조금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좋은 작품 아니야? 맞습니다. 좋은 작품이죠.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놓치는 게 좀 아쉽고 더 많은 작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그래도 웬만큼 좋은 작품들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공연 배우님의 대학로에 대한 첫 기억? 이런 게 좀 있다면 첫 기억? 그냥 친구들이랑 와서 술 마시고 공연 보고 막 그랬던 기억. 가장 이제 뭐 좀 많이 생각나는 건 포스터 붙였던 기억이요. 대학로 2화 사거리부터 해와 로타리까지 쫙 붙이고 또 어떤 팀은 명동 붙이고 어떤 팀은 인사동 붙이고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. 저 뭐 잘 붙였습니다. 저는 그냥 1초만 3초에 한 장씩 뭐 이렇게 거의 포스터 붙이는 기계였다. 다음 추천하시는 공연들은 직접 관람하시는 편인가요? 네네, 저 직접 관람합니다. 다 보고 있어요. 근데 이번에는 한 작품을 못 봤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매진이 됐다 그래서 계속 못 보고 있는데 좀 아쉬워요.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보는데 다 재밌어요. 다행스럽게 우리가 선정한 작품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때 좀 뿌듯해요. 다행이다.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서 빌미 좋았고 새들의 무덤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요즘도 댓글 잘 보고 계신가요? 아, 가끔 생각해요. 그래서 못 보고 있을 때 잠깐 댓글 많이 남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도 댓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나에게 대학로 예술극장이란? 그냥 저에게 대학로 예술극장이란 연극의 성지. 여기는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. 이게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 주변으로 많은 극장들이 있고. 네네. 오늘 촬영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.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아주 재밌었습니다. 예. 이런 거 부담스럽지 않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달에는 어떤 공연이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. 이달의 최초 공연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코너. 자, 대학로 다락방 매월 첫째 주, 셋째 주 금요일 저녁. 이번 달에는 어떤 공연을 보면 좋을지 소개해드릴게요. 잘하지 나.